올해 3월 3일 서울 목동에 시위 군중이 모였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입주자 대회 회장단 긴급회동 2월 20일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결사반대 항의 집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집회에는 야당 국회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전문성 없는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안전진단 기준 담아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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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무르익자 모인 이유에 대한 속내가 튀어나옵니다. 강남에 집값 올릴 수밖에 없는 거 다 만들어 놓고서 이제 강남이 아닌 엉뚱한 데를 잡으려고 합니다. 강남 집값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부가 강남 집값 올리는 모든 정책 다 취하면서 강남은 재건축과 개발로 집값이 치솟는데 비강남권만 그 잔치에서 소외됐다는 분노였습니다. 목동 아파트 곳곳에는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 날리는 전단지가 주민들에게 배포됐습니다. 3억 원, 강탈 당한 3억 원. 작년부터 강남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상승세가 번져갔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